이번에는 네. 제가 뭐 돌아가신 분들 뭐 그런 건 제가 잘안 여쭤보는데 서세현 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. 네. 사망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. 네네. 그 이유가 뭔지. 저는 뭐 서세원 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사망했다는 이제 유튜브에서 봤거든요. 근데 원래 아팠던 게 있으셨던 분 같아요. 원래 아팠던 게 있었던 분 같고 일단 사고든 갑자기 뭐 어떻게 가셨든 병이든 뭐든 다 때가 돼야지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. 그 때가 이제 때인 거죠. 원래 명은 남아 있는데 뭐 억울하게 갔다든지 때가 아니었다든지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날에 어떤 살이 낀다든지 그 달에 어떤 게 있다든지 그 때라고 봐요. 가실 때가 됐다라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거든요. 근데 좀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일단은 몸이 좀안 좋은 게 있었을 것 같고요. 그로 인해서 그 날에 일진에서 뭔가가 딱 이렇게 맞아지지 않았을까? 어떤 살이 내리지 않았을까? 근데 좀 뭔가가 이미지가 좋으신 분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 솔직히 뭐 크게 안타까움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가신 분이니까 잊고 그 서정희 씨가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. 더 아, 잘 그래요? 사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고생하셨잖아요. 힘들었고.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 있던 상황 아닌가요? 근데 네. 좀 벗어나 있었지만은 지금 전 남편의 그러면 이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뭔가 휘말릴 수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. 뭔가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. 금전적으로나 상속이라든가 뭐 재산 이런 거에서 크게 싸우지 않고 그냥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. 일단은 그 문제도 있더라고요. 뭐 서세원 씨가 뭐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또뭐 상속 문제로 문제가 있다 막 이러는데 저번에 네. 봤을 때 네네. 어떻게 될것 같아요? 그 문제가. 땅속에서 금을 캔다 하잖아요. 그래서 엄청 뭔가 깊은 곳에 금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, 재산이 좀 있다. 엄청 많지는 않은데 어느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그게 돌아올 것 같진 않아. 서정희 씨한테 간다거나 뭔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자제분들한테는요. 크게 간다고 보이지 않아요. 그리고 이게 금방에 뭔가 해결돼 보이진 않아요. 그래서 저 깊은 땅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분산이 될 수는 있는데 큰 금전은 아닐 거다. 그런 느낌이에요. 뭐 재산이 뭐몇 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.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건 아니고. 네네. 어쨌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. 그쵸. 근데 그분도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했든, 뭐, 악연이었든, 부부간의 악연이었든, 부모 자식 간에든, 다 사주팔자의 전생에 업을 가지고 태어나고 만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미워할 것도 없고, 오히려 그분도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쁘게 살았지만은 짐을 내려놓고 이제 갔으니, 그 후생에 태어날 때는 좋게 태어난다든지요. 오히려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시는 게 남아있는 분들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서정 씨가 더 편하고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.